안녕하세요. 스피시다이버입니다. 드디어 강철부대 2 방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에 앞서 강철부대 8개 팀 32명의 참가자분들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김황중님, 오상영님, 최용준님, 장태풍님, 해병대 특수수색대 정호근님, 박기련님, 이대영님, 구동열님, 제707 특수임무단 이주용님, 홍명화님, 구성혜님, 이정원님, 군사경찰특임대 SDT 송보근님, 최성현님, 지원재님, 김태호님,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해군 해남구조대 SSU 김동록, 허남길, 김정우, 김건 후배님들, 지난 시즌 우승팀한테 형제부대 해군 특수전단 UDT 윤종진님, 권호재님, 구민철님, 김명재님, 그리고 이번 시즌 새롭게 참가하는 부대죠. 특수탐색구조대대 SART 전형진님, 강청명님, 이유정님, 조성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비밀에 쌓여있는 부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HID 김승민님, 이민구님, 한재성님, 이동규님, 이렇게 총 32명의 대한민국의 현역 예비역 전사분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먼저 참가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시즌1이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여러가지 논란과 이야기들이 생겨나면서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부담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하고요. 값지고 멋진 영상 만들기 위해 이번 겨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들었고, 지금 현재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기에 더욱더 마음이 씁니다. 아무튼 평생 경험하기 힘든 강철부대 즐기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승패는 아무 소용없는 객관적 지표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애써주심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갈고 닦았던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노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선의의 경쟁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